자활 출즉사 공경하고 입즉사 부영하며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분리 주고니 하유어 아제오 그랬네요. 공자 가라사대. 자, 나가면, 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출근하면, 출근하면, 어디 조정으로, 그죠? 저 조정에 출근하면은 나보다 높은 공경대부들 많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그죠? 공경대부들 공경하라 이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아이, 저자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그죠? 일단 공경대부들,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큰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단 공경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누구를 집안의 어른인 바로 부모님과 그 다음에 내 손윗 사람들 그냥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윗 사람 개념이 되겠죠. 꼭 형님만 아니라 그저 집안의 어른들 섬기고 그 다음에 상을 당했다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자 상사 부모님 상을 치러 당했다 그러면 감히 힘쓰지 아니함이 없고 자 자식으로서 부모가 나를 기르신 그 공을 그저 최대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 3년 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냥 물만 마시고 아 처음에 한 3일은 아무것도 안 먹죠. 그다음에는 가볍게 이제 멀건 그다음에 이 저기 뭐 미음 이런 거 먹어가면서 어쨌든 슬픔을 다하여서 그 돌아가신 분을 그죠 잘 보내드리고 그래 그러며 그다음에 이거 지금 뭐냐면은 공자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며 또 그다음에 분리 주곤 술에 곤하지 아니함이 보통 사람들 이리 제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두루두루 사고 치죠. 사고 치는데 그 사고 쳐가지고 그다음에 참 뒷가당하기 힘듭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그렇죠. 요즘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죠. 괜히 기자들하고 술 마시다가 뭐예요? 지난번에 뭐그 저기 뭐 교육부 그 국장 하나 된통 당하고 그 옛날에 또한번저뭐 군인들도 뭐 이리저리 술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뭐 하고 하여튼 술자리 사건들이 참 많죠. 그냥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서는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다 뱉어놓다가 뒤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고 횡설수설하지 않는 것 그걸로 인해가지고 후대에 곤해지는 일 그죠? 하지 않는 것이 이것 빼놓고는 나한테 뭐가 있겠는가?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가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술에 대해서 지금 논어에 보면 두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향당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뭐라고 했죠 선생님? 유주무량이나 그죠? 오직 술을 마시는데 양이 없으셨으나 뭐 어째 불금난이라 그랬죠. 난 어지럽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이 술이 이렇게 나오고 고기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공자는 술하고 고기를 엄청 좋아하셨는가 봐요. 고기 더군다나 술은 뭐냐 무량이라 그랬죠. 술을 마시는데 한이 없었다 그래서 워낙 공자 거부이신데다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절대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더욱이 아니다. 그거 한세 번, 아, 몇번 나온다. 술이 요거 여기 한 번도 거기 한번또 그다음에 그 사온 저 저작거리에서 사온 술과 안주는 잡숫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도 한번 또 나오죠. 그다음에 저기 그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이 나갈 때까지 내가 먼저 나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참술 많이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자, 어쨌든 조정에 출근했다. 그냥 나보다 높은 그 벼슬, 내가 아무리 덕은 저들보다 높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어쨌든 현직에 있는 공경대부들 내가 섬겼고, 집에 돌아오면은 집안의 어른들 내가 섬겼고, 그 다음에 상을 치른다 그러면은 나는 그 상을 위해서 그저 내 슬픔을 다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술을 마시고, 자, 이 나중에 이게 큰일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이것 빼놓고 나한테 뭐가 있겠는가? 또 하나 자랑하신 거 있는데, 이것 빼놓고 나한테 뭐가 있겠는가? 또 하나 뭐 했었죠? 회인불권. 그죠?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데 게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그 앞에서 또 뭐예요? 배우는데 실증 학이불량. 그죠? 그 다음에 회인불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간에 뭐 하나 있었죠. 이것 빼놓고 나한테 뭐가 있겠는가 표현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마 다 공자가 또 하나 자랑하신 거 맞아요. 호학이죠. 호학이라고 하는 뭐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것도 한두 번, 세번 나온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술이랑, 그래서 여기서 술 내용이 나와서요. 그 밑에 해설에 1번에다가 제가 주역에 아까 우리 유학경제에 나오는 술 얘기라는 것은 거의 다 찾아서 거의 다 썼습니다. 아마 거의 제가 다 찾아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279쪽에 보면은 술과 관련된 정말 재미난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빈지초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나 제나 술 마시고 하는 행태들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공자는 얘 예, 공자가 어차피 시도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더라?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공자도에서 경종의 의미로 뭐냐면은 술을 마시는데 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 빼놓고 나한테 뭐가 있는가라는 건데요. 뭐 워낙이나 공자가 건강도 뭐 체질도 좋으시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절제력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